질문을 주신 게 40년 내면 내 집 된다. 아마 그 장기 전세, 장기 주택담보대출, 네, 그거 이제 출시한다고 하는 거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이게 장기 모기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처음에 내 집 장만 하는 데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40년 그 기간 동안. 근데 이것을 40년 동안 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뭐 직장을 다닌다든지 안정적인 곳에서 하는 분들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 직장만 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렇죠. 이제 또 양극화의 어떤 범위가 좀 달라지겠죠. 지금은 그렇죠. 뭐 정말 자산가들하고 뭐 이 중간층이 이만큼 있다면 이제 어느 정도 납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이 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정말 주값을 많이 올릴 수 있겠다. 왜냐면 사실 구매력이 늘어나면은 지금과 같은 수요 초과 시장에서는 구매력이 늘어나는 족족 사실 그게 집값에 반영되잖아요. 그거는 좀 문제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써도 사실 단기적인 부작용을 막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좀 그래요. 모기지를 활용을 한다라면은 뭐 생애 최초나 처음 내 집 장만 하는 사람에게는 뭐 40년이라는 기회가 좀 주어지고, 왜냐면은 그 혜택이라는 걸 한번 받을 필요는 있잖아요. 근데 집을 뭐 자주 이전을 하고 뭐 사고팔고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는 뭐 올바르진 않겠죠. 근데 처음 집 장만 하고 나서 그 뒤에 그 사다리를 가지고 주거 이전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 집을 장만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제도는 있을 필요는 있을 거로 그렇군요. 보여져요. 네. 근데 뭐 40년 들어오면 하실 저요? 40년? 네. 글쎄요. 40년. 저는 아마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할 것 같은데 네. 대신에 뭐 다른 재테크를 막지만 않는다면 네. 뭐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문턱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다는 거는 사실 문턱은 높아지긴 하겠죠. 네네,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런 게 들어온다 하면은 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뭐 일단 원래 주제로 돌아가면은요, 저희 그 개발계획 본물 집값 안정 가물 이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7번 그래프로 또 홍콩 집값 추이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홍콩 저희가 예전에 한번 뭐 말씀을 드렸었죠. 홍콩의 용적률을 높인 곳들이 어떻게 됐었는지. 제가 홍콩 용적률을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홍콩 홈프라이스 인덱스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의 집값이 어떻게 됐냐. 근데 용적률을 무한히 풀어준다고 해서 집값이 잡힐 거면 지금 정부와 같이 용적률을 계속 풀어서 집값을 잡는다? 그 사실 개발 호재밖에 안 되거든요. 심지어 홍콩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잖아요. 네.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정말 많이 높였을 때 그 집값의 추이가 정말 무지막지하다. 서울이라고 해서 홍콩과 같은 뭐 홍콩이 정말 세계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서울도 세계적인 도시로 가고 있는 방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용적률이 집값의 답은 아닌 것 같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네. 이 세 번째 주제에 대한 제 생각. 네. 집값 안정에 대해서 저도 갸우뚱하다. 지금 뭐 집값을 잡으려고 용적률을 많이 높여서 이제 그 뭐야 공급을 한창 많이 높여놓으면 인허가를 많이 해놓으면 사실 4, 5년 뒤에는 답 없잖아요. 그렇죠. 4, 5년 뒤에 더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공급난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네. 하늘 뚫고 가야지 뭐. 그때는 진짜 공급난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네. 뭐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꽉 채워놔버리면은 뭐 그렇습니다. 네. 그건 제 생각이었고요. 네. 또 다음 주제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역대급 패닉바잉 찍었다. 주택 거래량 최고치. 요건데요. 일단 5번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이제 2020년까지의 그래프입니다. 이거 통계를 산출한 이래로 쭉 뽑아왔고요. 네. 제가 통계를 예쁘게 만드는 방법은 몰라서 네. 또 예쁘지 않다는 점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일단 위에가 주택 매매, 그러니까 주택 유형에 상관없는 매매 거래수고요. 아래가 이제 아파트 매매 거래수인데요. 아파트 매매가 이제 2020년 93만 건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2019년에
2019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뛰지 않고 오히려 감소세에 있었는데 올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패닉 바잉을 했다. 이게 뭐 사실 통계적으로도 사실이다. 라는 점이 좀 눈에 띄었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주택 거래량이 이렇게 많아진 원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까 그 가구 분할에 대해서 최근에 지적들을 많이 했잖아요. 저 이번에 뭐. 뭐 정부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가구 분할랑 뭐 유동성 이두 가지를 꼽았죠. 저금리. 네. 근데 가구 분화가 없진 않죠. 원인으로. 그거는 그쵸. 원인 중 당연히 하나죠. 예, 예.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사실 이 가구를 나누게 하는 그 정책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한 그렇죠. 세대 뭐 같이 공동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뭐 자산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 놓으니까 다들 그 흔히 말하는 완전 쪼개기를 해버리니까 자산을 아, 쪼개기를 해버리니까 재건축 실거주도 어떻게 보면 그런 아, 맥락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자기 자산을 방어하기 위한 그 세금이나 뭐 절세 그런 효과를 위해서도 일부러 계속 또 나가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나가는 데 있어서 뭐 주택들이 마련되지 않았고 그 주택이 마련됐다고 해도 뭐 적정한 소득을 갖춘 사람들은 주택을 매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심했다라고 볼수 있고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활성화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양한 집을 매수를 해서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을 매수하게끔 했던 여러 그 시그널들이 이런 주택 거래량을 늘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가장 공감이 됐던 거는 그거. 현행 도정법에서 지금 아, 이건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말씀 들은 것 중에서 가장 공감이 되는 거는 심리. 네. 저는 사실 전세난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 이게 좀 가장 크지 않았나. 심리를 자극했던 거, 수요에 대한 심리. 뭐 저번 영상에서도 저희가 다뤘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공급량이 절대적인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이번 정부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정말 많이 크게 뛰었다는 거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 수요에 대한 열망이 되게 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급량, 평소와 같은 이 공급량, 평소보다 조금 많은 이 공급량을 수요가 훨씬 더 웃돌았다는 거니까 저는 사실 뭐 전세난이 두 번째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첫 번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집값이 잡히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 정부가 잡지 못할 거라는 그 불신. 사실 집값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집을 안살 거예요. 수억 원짜리 집을 누가 사실 정신이 좀 어떻게 되지 않고서 안 사거든요. 근데 이제는 불신이 가장 크지 않았냐. 왜냐면 2020년에 들어서 정말 확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까지만 해도 뭐 한번 5번 그래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은 2019년까지만 해도 좀 줄어드는 추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집값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년에는 아예 그걸 상실해버린 거 아닌가. 이 집값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오른 걸 보고 아, 더 늦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내년이나 내후년 집값에 대한 전망도 2022년, 2023년까지는 무리 없이 오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대세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2020년에 역대급을 찍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부를 한 17년, 18년, 19년 봤는데, 아, 이거 답이 없구나. 그 얘기하니까 참 재밌는 게, 20번이 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나오면서, 수요자들에게 공부를 너무 시켰다. 부동산. 아, 그것도 있죠. 예, 정말. 부동산 스터디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현실을 굉장히 많이 인지를 하게 됐고, 이런 그 공급 대책이나 정책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주는 시그널이 내 삶과 아니면 내집 장만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인지를 많이 한것 같아요. 너무 멀죠, 사실. 네. 저도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너무 멀어요. 저도 정말 많은 정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내가 선택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